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철골 PIM을 저기 시공 밑에 단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설계가 끝나갈 쯤에 다시 그때쯤에 우리가 할수 있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보다는 지금 제가 적용한 실무에서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꼭 철골이 아니어도 저희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설계를 하는 화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시스템은 옆에 있고 캐드는 있지만 내가 손으로 그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BIM은 있지만 나는 캐드에 익숙해. 캐드의 리스트, 캐드의 블록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설계를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하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설계하신 분들 손이 엄청 빠르죠. 예, 내가 쓸수 있는 커다란 도구는 손이죠. 머리에 있는 걸 봐도 도면에 할수 있는 빠른 손목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이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는 결국은 최종 결과물을 2D 도면으로 만들어서 그 도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현재의 그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한번 또 볼게요. 아, 지금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설계, 한 사람은 B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담당자와 BIM 전문가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계 담당자가 설계의 요지를 설명하고, 그를 도면으로 만들어서 BIM 전문가가 BIM을 구성하고, BIM 구성한 걸 다시 도면화해서 설계 담당자에게. 그래서 이둘 간의 시간차, 이런 의견차, 소통의 그 차, 이런 때문에 BIM을 적용하는데 다소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더 있을까요? 한번더 볼까요? 아, 이번에는, BIM을 그래도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BIM을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BIM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업체들이 실상 많이 있죠. 그 업체들 상황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은 뭐냐? 프로그램 간의 다른 점, 아니면 그 전문 분야에 따른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철골은 우리가 TOS, Top of Steel 기준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 해석은 중심 기준으로 구조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그 전문 분야 간에 서로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 모델링이나 결과물의 통일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그 방법을 이해한다면, 아,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내가 적용하면 더 쉬울 텐데, 받은 결과물을 다시 변형해서 또 적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런 도입한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있나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또 다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분야별로 내가 설계를, 디자인을 하는 단계가 있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또 시공 단계, 디테일 설계, 샵 설계,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그 데이터의 상세 정도가 있잖아요. 내가 정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어느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상세를 한 것이 우리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러면 상세 설계를 하면 가장 좋죠. 상세하게 모델링하고 빔을 적용해 놓으면 그 다음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 프로젝트의 시간적인 제약, 또 업무의 범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굳이 디테일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 정도의 기능만 쓰고 어느 정도에까지만 모델링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 철골,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레빗의 구조 있고 건축 있고 여러 가지 MEP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내가 어느 부분까지의 기능을 써서 이 정도의 업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빔을 쓰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내가 형광 그리는 것만 배우면 되는데 굳이 프로그램 전체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면 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뭘또 디테일 여태까지 이만큼인데 또 이런 부담이 있으실 거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몇장좀 갖고 와봤습니다. 현장 시공 쪽인데요. 시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시공 분야에 MEP 쪽에 많이 적용해서 간섭 체크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셔서 사전에 시공성 검토도 하시고 또 문제되는 시공성도 조치를 해서 시공 단계, 시공을 하는 중간에 문제, 뭐 시공 이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서 많은 효과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그런 팀을 구성하거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그 관리나 이런 쪽에 계속 커뮤니케이션과 아니면 그 연결이 돼 있어서 업데이트 시스템을 많이 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이런 걸 많이 전문적으로 다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또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롭게 신입사원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협력업체와 같이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빔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누구나 이렇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그분들도 내가 하는 건 최대 성급이 있는 것밖에 없고 도면은 볼줄 알고 도면을 읽어서 도면을 찾고 이런 방법들은 뭐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의 한계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빔을 적용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데이터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내가 뭔가를 또 배워서 뭔가를 누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좋은 건 알지만 그런 부분들에 또 있네요. 이제는 또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서 철골도 있고 MEP도 있고 이제 건물 창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델링을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문제점이 발견되고 발견된 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이 현장은 굉장히 긴박하게 넘어가고 빠르게 넘어가고 또 긴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스템적으로 긴박한 거는 괜찮아요. 시스템적으로 긴박하게 바꿔서 빨리 결과물을 도출해서 실제 현장하는 작업자나 지시자가 그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긴박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긴박한 변경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바꾸고 할 때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 속에, 데이터가 우리가 건축만 보는 게 아니라 건축과 여러 가지 무슨 설비 시설, 뭐 구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본 상태에서 쉽게 빠르게 조절이 돼서 그 조절된 결과물을 빠르게 퍼쳐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 이 시스템, 이 구조가 다르면 이런 유기적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호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빔 데이터를 풍성하게 만들고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분야와 또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돼야만 이 결과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자,